오늘은 딸기 데리고 할머니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집에는 우리 집 같이 아무것도 없죠. 장난감도 없고 딸기는 볼 게 없어서 제가 오면서 풍선을 좀 챙겨왔어요. 여솔 풍선. 제가 자주 보는 이브랜드님 채널에 강아지 만들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딸기 친구로 강아지 만들어 줘보려고 합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지금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이브랜드 채널 항상 보니까 해보고 싶어서 샀습니다. 쿠팡에서. 저는 입으로 못 보니까 풍선 보는 걸로 풀어보겠습니다. 저 아직 안 잠갔거든요. 딸기 아빠 친구 만들어 줄게요. 돌려주세요. 귀하고 얼굴을 만드는 거죠. 네. 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몸통을 하나 만들고. 딸기 자나 일단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갑니다. 까지 만들었고 아, 똑같이 또 돌리는 거네요. 잡아서 이렇게 돌리고 얼추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앞에서 옆모습 키가 없을 겁니다. 만기네요. 줘볼게요. 친구가 제가 친구를 한 명 더 만들어서 친구가 두 명이 됐어요. 이게 처음에 만든 친구. 그리고 두 번째 만든 친구. 네. 친구 둘이로 딸기! 딸기 놀자! 딸기 안녕! 딸기 안녕! 나 냉구라고 해. 간식이 웃겨. 성범 안녕. 성범 친구야 안녕. 안녕 보세요. 친구 놀자. 아빠 친구 딸기야 친구. 성범 친구 어디 있어? 친구. 친구야. 아니야. 딸기야. 네. 괜찮아.
친구 싫어? 아니 친구는? 아니 저 친구 아빠가 친구 맞아. 아니 아빠 친구 보여주고 좋아하는 거 만들어 주시는 것도 애들하고 노는 방법입니다.